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아침이라 지금 아침 6시예요. 운동한 지 며칠 됐는데 다리가 뻐근하고 아프더니 오늘 많이 풀렸네요. 와, 이 시간에 나오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꽤 계시네. 지금 아침 일른 시간 6시인데 해가 벌써 중천이네요. 해가 도대체 언제 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동안. 이 시간에 나 돌아다니지 여기 없잖아요. 오늘은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이 개천변에 있는 뽕잎을 뜯어가지고 갈 거예요. 그, 연하게 지금 너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뽕잎이 봄에만 먹는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가을까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뽕잎 위에 연하게 올라오는 순 따서 먹으면 겨순이 또 나오고, 겨순이 또 나오고 해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뽕잎을 건드리겠어요? 다제 거예요. 제가 봄에 냉동에 저장을 못 했거든요? 좀 뜯어다가 데쳐서 냉동에 두번 정도 먹을 거 저장하고요. 오늘 뽕잎 활용해서 또 다이어트 건강식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영상은 오면서 다시 킬게요. 우와, 크다. 와, 진짜 연해요. 어머들, 제가 나물 뜯을 때 도구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이 손으로 뜯으면 어느 시점이 연한지를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다른 도구를 사용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저 지금 운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뽕잎을 뜯으면서 왔거든요. 그, 진짜 뽕잎 너무 연해요. 근데 해가 벌써 저렇게 중천이네요, 세상에. 그리고 저기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아침에 차들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요, 부지런한 분들 때문에. 너무 차소리가 이른 시간이라 더 크게 들려서 지금 말안 하고 그냥 열심히 뜯으면서 왔어요. 아, 굉장히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상쾌해. 아, 더 일찍 나와야 되나 봐요, 세상에. 오늘도 엄청 뜨겁겠는걸요? 와, 뽕잎 무대기다. 그림에 떡, 저기 못 들어가요. 장화를 안 신고 와서. 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다 가셨네.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 꽤 많네요. 근데 제가 조금 늦은 편이네. 하긴 이렇게 해가 나오면 어떻게 걸어요, 더운데? 우와, 연하다. 이거 보세요. 그냥 똑똑 끊어지죠? 아이고,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따간 자리다. 이거 보세요. 따가니까 옆에 겨순 올라와 있죠? 이거 따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겨순 없잖아요. 이제 이 위를 이렇게 따주잖아요? 겨순 나와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 풀을 벤 자리가 이렇게 연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벤 뽕잎. 위에는 이렇게. 위에 그냥 똑 끊어지는 데 뜯으시면 돼요. 이 뽕잎은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이 수는 다 끊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나무가 크는데 지장은 없어요.
여기 뜯어 드시면 또 나오니까 뽕잎은 보는 대로 다 뜯어 오세요. 뽕잎 뜯어다가 장아찌도 하시고 깻잎처럼 장아찌 하셔도 돼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진짜. 그냥 막 이렇게 잡아 뜯어야지. 이렇게 잡아 뜯어. 연한 데만 떡 끊어지잖아요, 그죠? 연한 데만 이렇게 똑 부러져요, 그냥. 어느 순간 똑 부러져, 그냥. 이렇게. 자.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지난번에 가게 정리하면서 그 뽕잎을 냉동에 얼려놨던 게 있거든요. 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볶았어요. 근데 친구가 농막에 놀러 왔거든요. 세상에, 반찬통에 있는 뽕잎 하나를 다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와, 진짜 끝내주네요. 뽕잎을 건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건조 안 하고 항상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데 그 냉동실에서 1년, 2년이 돼도 그 맛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 그 뽕잎 볶아준 그 나물이 냉동실에서 1년이 된 건지 2년이 된 건지 몰라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친구가. 너무 맛있다 맛있다 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먹으니까 제가 너무 웃긴 거 있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뽕잎이 봄에만 먹는 나물인지들 아시는 거죠? 이 여름에 비 한번 오고 나면 들판에 나가보세요. 새순이 얼마나 연하게 나오는지 이렇게 떡떡 끊어지나요? 힘 안 들이고 손만 대도 이렇게 똑 부러져요, 진짜. 이렇게 똑. 와, 저 지금 걸었잖아요. 걷는 거보다 이 나물 뜯으면서 지금 땀이 비 오듯 해요, 비 오듯. 이거 열량소모 된다니까요. 와, 많이 뜯었어. 이거면 냉동에 한 두 번 먹을 거 저장하고 저 오늘 맛있는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와,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힘들어. 한참 걸은 것보다 나물 뜯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아우, 어머들, 저 반찬 가게 그만두면 정말 늦잠 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눈이 더 빨리 떠져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아침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 운동을 다니니까 일석몇조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하죠. 맛있는 식재료 구하죠. 그리고 저장도 하고. 또 뭐 있나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죠. 아,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나물 뜯으니까 정말, 근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맨날 반찬 가게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해보고 싶은 것들 못 해봤거든요. 이제 다 할 거예요. 빨리 농막 가서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